자, 첫 번째입니다. 아유. 목을 받치고 옆으로 눕는 거예요. 저 너무 잘하는데. 예, 이게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세예요. 예. TV에 딱 저렇게 보죠. 예. 전데요. 두 번째는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드는 행동이요. 아, 저 다리로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머리 위로 빨래를 넣는 행동. 괜찮지, 이거는. 예. 자,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행동까지 봤습니다. 저는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의 한 20년은 이렇게 테레비를 봤는데 네. 가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예. 테레비가 안 보여. 이쪽으로 하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목에 담이 걸리기도 하고. 네, 목 뒤도 뻗으라고요. 이게 이제 허리가 좋을 리가 없어요. 소파는 또 침대하고 밑에 욕갈고에 누워있는 거가 좀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눕느냐? 예쁘게 눕는 방법이 있죠. 옆으로 누실 때 본인이 비어보면 알아요. 베어보면 어깨 높이에 맞게 베개를 이용하시고 죽부인이나 곰돌이 하나 이렇게 이용하시고 곰돌이.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같이 가지런하게 구부려 주시는데 무릎과 골반과 허리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쿠션 같은 거 살짝 끼워주시면 사실 남자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꽂아줘야 또 펌생펌사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네네. 여기다가 넣어요. 근데 이게 블룩하니까 또 불편하고 근데 뒷주머니가 블룩해야 이게 돈이 없더라도 영수증을 채워서라도 블룩해야 내가 좀 있어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 뒷주머니에 자꾸 이게 손이 가서 네.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앉을 때 네. 자세가 삐뚤어진다고 높이가 아니. 달라서 아. 지갑 때문에 기능이 안 맞는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죠. 지갑을 넣되 앉는 부위 그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끼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틀어진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허리 골반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 선생님 네. 지갑을 두 개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엄청 있으신데요. 쌍지가. 선생님 여자들이 그 핸드백을 여기다 미거든요. 네. 그럼 한쪽으로만 많이 아, 미워도 맞아요. 안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몸이 대칭성을 요약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의 변형이 오게 돼 있고요. 우리 이지용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양쪽 지갑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돈...